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유럽의 스틱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육 정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워낙 고열에 사는 친구다 보니까 온도도 아주 높죠. 그러나 생김새와는 다르게 정말 야채를 먹는 온순한 친구죠. 저희 이 친구가 지금 말리 친구 앙컷이고요. 이 친구는 옐로우 게리예요. 자, 보이시죠? 자, 이 친구들 보시면 오늘 밥은 콩잎에 애호박에 당근에 이렇게 줬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먹이를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네요. 아, 렙카리라고 해서 거북이 사료도 아주 잘 먹는 친구들이에요. 아, 우리 예쁜 앙컷 디스파를 잠시 만나볼게요. 잠깐만 이리 와보렴. 아주 통통한 친구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 아고 미안해. 자, 이 친구가 디스파 말리이고요. 산란한 경험이 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어렵게 생긴 친구고요. 아주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얼굴 보여드리기가 지금 조금 힘드네요. 잠시만요. 자, 짠! 인사해줘야지. 안녕하세요, 나는 디스파 말리 앙컷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온순하죠? 생긴 거와 다르게 정말 온순한 친구고요. 보시면 꼬리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시 꼬리 도마뱀으로도 알려진 친구죠. 아, 제가 만졌더니 구석으로 숨어버리네요. 옐로우 게리도 한번 만나볼게요. 아주 지금 일광욕탱이신데요. 지금 여기 사육장은 지금 산 32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해선 등도 켜져 있고요. UVB도 켜져 있고요. 아, 우리 게리, 저기 디스파 말리 친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네요. 게리 친구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게리 친구는 색깔 자체가 옐로우 게리다 보니까 노래요. 자, 배도 아주 노랗죠? 아, 보이시나요? 네, 배도 아주 노랗고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많이 띄고 있고요. 이 친구도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친구는 햇빛이 디스파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보이시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아담한 크기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지금 얼마 전 수컷이 약간 거시기 왔다가 지금 이제 혼자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수컷은 살이 다시 찌면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유로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잘 보시면 이 친구 얼굴은 꼭 거북이도 많이 닮았어요. 제가 거북이 얼굴도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유로 얼굴이고요. 보이시죠? 뭉툭하게 생긴 게 꼭 거북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밥 먹는 친구가 호스필드 얼굴 보이시나요? 많이 닮았죠? 뭉툭하고 동그랗고 거북이를 많이 닮은 친구고요. 통통하고 넓적한 몸통이 있고요. 뾰족한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뒷다리는 엄청 튼튼해요. 찍는 동안 우리 설구기가 자기도 좀 봐달라고 저를 자꾸 치네요. 이 친구 이름이 유로 매스틱스 가시꼬리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자, 습도도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물그릇을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친구고요. 먹는 야채로만으로도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죠. 자, 우리 디스파 말리 순덤 친구가 열심히 지금 야채를 먹고 있죠. 콩잎을 맛있게 냠냠냠 먹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거시기 왔다가 지금 밥을 열심히 먹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많이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렴. 네, 많이 먹고 건강해줄게요. 디스파 말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죠? 자, 오늘 이렇게 만나본 친구들은 유로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